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지난 설 할인 특집 이후로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닌텐도 스위치 2월 할인 소식인데요. 이번 할인은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들은 물론 많은 게이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게임까지 아주 알찬 게임들이 할인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번 할인 때 구매한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작품 베스트 10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해외 이숍 사용법은 우측 상단 위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 2022년 2월에 진행되는 스위치 이숍 할인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할인을 진행 중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발매 이후 각종 매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와 함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하데스가 꽤나 오랜만에 3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하데스는 주인공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저승의 신 하데스를 피해 이생을 향해 떠나는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우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대검과 활, 창, 라이플까지 다양한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를 지원해주는 올리포스 신들의 축복과 함께 저승의 온 인간 몬스터와 함정, 그리고 그를 막아서는 강력한 보스들을 뚫고 2승으로 나가기 위한 대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탑뷰 로그라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드래곤볼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여 격투 게임을 즐기는 작품 드래곤볼 파이터즈가 지난번 할인에 이어 또 한번 84%의 큰 할인폭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할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추가 캐릭터를 포함한 얼티밋 에디션도 동일한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본격 북을 치는 체감형 리듬 게임 태그의 달인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8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권장의 경우 아시아권이 아닌 다른 해외권에서 구매할 경우 정식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게임의 특성상 언어의 압박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블리자드의 간판 게임 디아블로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자 리마스터 작품인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디아블로 2는 약 20년 전 출시되었던 게임의 리마스터 작품으로 최근 첫 번째 레더 시즌을 예고하며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번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특이하게도 타 플랫폼 간 플레이어의 진척도를 공유할 수 있기에 혹 PC 버전을 플레이하고 있다면 서브용으로 플레이하기에도 꽤나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의 입문으로서도 아주 좋은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세요. 블리자드의 하이퍼 FPS 게임 오버워치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한번 판매됩니다. 현재 본작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유저수와 꽤나 느린 매칭으로 늦은 시간에 플레이하기엔 매우 어려운 게임이었으나 최근에 랜덤 매칭 기능과 타 플랫폼 간의 크로스 플레이가 지원되어 조금 더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PC 버전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다만 크로스 플레이의 경우 경쟁전을 제외한 빠른 대전만을 지원하며 진행도 공유는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세요. 스위치 필구 타이틀 중 단연 손에 꼽히는 작품 마리오 카트 8 디럭스가 정말 오랜만에 33%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마리오 캐릭터들은 물론 닌텐도의 대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본격 카트레이싱을 즐기는 작품인데요. 본작의 경우 이숍 할인에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작품 중 하나이니까요. 혹 본작의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최신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총 48개의 코스를 포함한 유로 DLC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사항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현재로는 농구 게임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 한 작품 NBA 2K 시리즈의 최신작인 2K22가 67% 랜덤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이름 그대로 NBA의 라이선스를 이용한 농구 스포츠 게임으로 현역 NBA 선수들 그리고 과거 레전드로 불렸던 선수들까지 모두 한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전작인 2K21과 비주얼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작보다 조금 더 수월해진 슈팅 모션과 득점 판정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원거리 슛이 아닌 돌파와 덩크의 난이도는 올라갔다고 하네요. 추가로 본작 22는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지 않지만 전작인 21의 경우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액션명가 캡콤의 대표 RPG 작품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작품은 모던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휴대용 모던 시리즈의 최신작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닌텐도 스위치의 최대 장점인 게임계의 휴대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던이란 주제로 제작하였으며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처럼 동양풍을 보임과 동시에 거점과 헌터는 닌자를 연상케 하고 몬스터와 환경생물은 요괴의 모티브가 채용되는 등 바로 전작인 월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한편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오는 2022년 여름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라는 이름의 초대형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많은 모던 팬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라이즈 본편은 스위치 이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이기도 하니까요. 아직 본편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거나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무료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래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외전이자 최초의 RPG 작품으로 탄생한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 파멸의 날개가 지난번 할인보다 더욱 저렴한 3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기존의 헌팅 액션이 아닌 포켓몬스터 같은 턴제 RPG로 게임 속 몬스터와 함께 모험을 하며 게임 속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세상의 모든 리오레우스가 떠나버린 이야기로 위대한 라이더 레드의 피를 이어받은 주인공과 수호레우스에게 알을 부탁받은 용인족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는 모던 시리즈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모던처럼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닌 몬스터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라 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이더 시스템은 전투는 물론 필드에서도 자유롭게 몬스터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며 이 동료 몬스터들은 각 몬스터의 해당 알을 획득해 동료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인연 유전자와 전승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자신만의 몬스터로 육성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본 게임은 이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구매 전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받으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국산 인디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가 지난번보다 더욱 저렴한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로그라이크 요소를 가미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인간들의 기습 침략으로 인해 초토화된 마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레이어는 기습 침략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꼬마 스켈레톤이 되어 마왕과 마족 친구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다른 스켈레톤의 머리를 착용하면 고유 능력이 변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각 머리들마다 개성 넘치는 컨셉은 물론 모두 각기 다른 스킬들과 고유 스탯을 가지고 있어 매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2월 진행된 닌텐도 스위치 eShop 할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역시나 거의 모든 게임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자면 역시나 새로운 DLC의 출시를 알린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레이싱 게임이라고는 하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함으로 게임의 초보자는 물론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
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르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훈련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